안녕하십니까. 덴탈빈 조용숙입니다. 임플란트를 위한 이미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임플란트를 할 때 해야 하는 이미징의 목적이 있습니다. 어떠한 병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본의 골량, 골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때 어느 위치에 어떤 각도로 심을지를 정할 때도 이미징이 사용이 되겠습니다. 또한 이 보철 과정이라든가 보철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적합도 그리고 나중에 이 임플란트를 유지 관리할 때 그 상태를 평가할 때에도 이미징이 지속적으로 쓰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미징이라 하면 엑스레이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클리니컬 포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표준 군의 엑스레이 사진과 오늘 제가 강조할 파노라믹 뷰 그리고 요즘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콤빔 CT도 다 포함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이 강의에서 파노라믹 뷰에 대해서는 좀 많이 강조를 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환자가 이렇게 방문을 했을 때 직관적으로 빠르게 이 환자의 상태를 일단 파악하는 데는 파노라마만큼 유용한 도구가 없습니다. 이 환자가 임플란트를 하고자 할 때 골질을 파악을 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어떤 임플란트를 어떻게 심을지를 결정할 때 파노라마를 읽고 판독을 해야 되겠죠. 자, 이렇게 판독을 해서 어떻게 임플란트 심을지에 대해서도 다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를 하는 사람들이 파노라마를 잘 리딩하는 것은 정말로 기본의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의외로 이 파노라마를 정확하게 판독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흔합니다. 자, 여러분 이 파노라마를 보시면서 곧바로 트레이싱이 되십니까? 그걸 잘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. 하지만은 이걸 판독을 못하면은 참 답답해집니다. 이걸 어떻게 치료 계획을 세워야 되고 환자한테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고 뼈이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일이 이제 고민이 되겠죠. 자, 이미징 포 임플란트에서는 세 가지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표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탑픽은 파노라믹 뷰에 대한 리뷰와 리딩을 하는 실전적인 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 환자에서 파노라마를 읽고 치료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들을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